이거 왜 이래? 아, 아까 비에 젖어서 고장난 것 같아. 아, 잠깐만. 일단 지금은 여기 있는 게 낫겠어. 빗줄기도 거세고 해도 다 져버려서. 괜찮아. 내 옆에 이렇게 있어. 소리만 요란하게 큰 것뿐이야. 조금 있다가 무전기 작동되는지 다시 확인해보면 되겠다. 일단 어디 보자. 그럼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밤을 보내야지. 이거 켜질 것 같은데? 난로를 켜고 있으면 금방 몸 녹을 거야. 그래도 오두막에 들어와서 다행이다. 네가 그랬잖아. 젖은 옷 계속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리기 쉽다며. 불편하면 내가 돌아 있을게. 아니면 다시 옷 입을까? 안 되겠다. 잠시만. 괜찮아? 어디 아픈 거야? 열나면 안 되는데. 잠깐만. 마실 거라도 있나 찾아볼게. 나한테 할 말 있어? 자, 이거 마시면 기침도 줄어들고 기분도 훨씬 나아질 거야. 향이 아주 좋아. 조금 뜨거운 것 같은데. 머리 아프거나 열나는 것 같으면 바로 말해. 응? 무슨 말? 그랬구나.
그래도 난 나보다 네가 더 걱정됐어. 내가 무전기를 너한테 줘야 했는데, 아니 그냥 함께 가야 했어.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하지? 널 다시 만나기 전까지 이런 생각만 들었어. 그래서 내가 비를 싫어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나 봐. 그러니까 괜찮아.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니까.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추억이 생겼잖아. 모든 순간이 다 추억이 되는 거니까. 지금 오두막에서의 시간도 다 우리 추억이잖아. 안 그래? 오늘을 떠올리면 추억할 게 많아서 나는 더 좋은 걸? 물총을 봐도 오두막을 봐도, 그리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우리의 오늘이 생각날 거야. 근데 그건 좀 아쉽더라. 누가 오늘 꼭 1등하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해서 살짝 기대했었거든. 있잖아,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.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한 이 순간 기억해줘. 내가 왜 감기에 얼말 거라고 생각하는데? 그럼 나 그냥 감기 걸릴래.